건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대체로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법이다. 건강할 때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일들을 세 가지 정도 매일 의식적으로 행해라. 캐나다 작가 어니 젤린스키의 말입니다. 저는 고3 생활을 하면서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학교 기숙사 앞에는 작은 운동장이 있었어요.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평행봉이 있는 운동장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숙사에 올라와 매일 밤 그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운동장의 구석 벤치에는 연인들이, 그리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바위 위에는 맥주캔을 홀짝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앞을 꼬박꼬박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달리기가 꽤나 고된 날이 있었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달리기만큼 힘들지는 않다. 달리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공부만큼 어렵지는 않다. 갑자기 누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고되다는 생각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이것조차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도 그것보다 힘든 상황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도 누군가에게는 천국일 수 있겠죠. 그날도 저는 목표했던 운동량을 채웠습니다. 365 공비타민, 공부와 달리기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으며 다만 그 다음에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건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드렸습니다. 이 조건화란 우리의 신경 회로를 바꾸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계속 연습하면 우리 머릿속의 신경 회로가 그렇게 바뀐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뀌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요컨대 지금까지 이야기한 앤서니 라빈스가 조언했던 방법,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을 정리하자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진정한 결단에 달려있다. 변화하겠다는 결단이 그것이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원하는 삶이 있겠죠. 더 나아지겠다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겠다고 우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순간 변화는 지금 당장 이미 일어난 겁니다. 결단을 내린 한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건화할 숙제만 남은 것이죠. 이것이 앤서니 라빈스의 조언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우리 자신의 신경회로를 어떻게 조건화시키느냐. 요컨대 이거는 결국 우리의 뇌를 속이는 일입니다. 약간의 스킬로요, 우리 뇌의 습관, 그 패턴을 깨는 거죠. 그동안 사실 습관을 바꾸는 것에 대한 책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습관의 힘 같은 책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런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도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뇌 속에 이미 형성된 길 같은 거다. 그래서 저절로 그 길로 향하게 된다. 그 패턴을 찾아서 의식적으로 뚝 끊고 새 패턴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앤서니 라빈스는 이렇게 새 패턴을 만드는 방법, 그것들을 신경체계 조건화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모두 6가지 스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앤서니 라빈스의 설명대로 6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 방법은
내 습관을 바꾸는데 한번 적용해보고 싶은데 당장 써먹어보면 나한테 효과가 있을 것 같군. 꽤나 흥미로운 조언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 방법들을 무작위로 자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습관이란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란 우리가 자주 우리 뇌 속에 긍정적인 신경 회로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앤서니 라빈스의 목소리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쓴 스웨트 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이 만들어질 때는 눈에 안 보이는 실과 같지만 그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그 끈이 차츰 강화되고 거기에 또 한 가닥이 더해지면 마침내 굵은 밧줄이 되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효과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과거의 행동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즉각적인 고통과 연결시키고 새로운 행동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즐거움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지 신경체계를 조건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요. 신경체계 조건화 정복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당장 찾아내라.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말하는 대신에 무엇이 끔찍하게 싫고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 오랜 시간 이야기한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대요.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대신 피하고 싶은 것, 싫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대상이든 부정적인 대상이든 신경 쓰고 있는 바로 그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싫어하는 것에 신경을 계속 쓰면 바로 그것을 더 많이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를 이루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구체적일수록 원하는 것을 더욱더 빠르고 명확하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경체계 조건화 정복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 스텝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찾아내라 였죠. 두 번째 스텝은요.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라. 즉, 지금 변하지 않는 것에 끔찍한 고통을 연결시키고 지금 당장 변하는 것에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연결하라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변하고 싶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진짜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 부여의 문제예요. 만일 누군가가 우리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고선 지금 당장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 미칠 듯이 행복한 기분을 억지로라도 느껴라 라고 말한다면 누구라도 어떻게든 즐거워하도록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변화는 그냥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정도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변하고야 말겠다 라고 느낄 만큼 절박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끼고는 있어도 천천히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고통의 한계점까지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의 강도가 너무 세서요. 당장 변해야지. 지금까지 나는 충분히 버틸 만큼 버틴 거야. 이제는 단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더 이상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라고 느끼게 된다면 누구나 지금 당장 변할 수 있습니다. 지렛대는요.
아주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도구입니다. 지렛대는 흡연, 술, 과식, 우울증, 걱정,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여러 가지들을 변화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정도,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본능적인 감각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 번 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말았다면 사실 실패에 따르는 고통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지렛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한계점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죠.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다. 변화에 있어서요, 어떻게, 즉 방법론은 20%의 중요성을 갖고 있고 왜, 그 이유는 80%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반드시 변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시도해도 잘 안 되던 것들을 우리는 순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지렛대는 자신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느끼는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 어떨까요? 자신이 어떤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신이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극도의 고통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고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만약 내가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삶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함으로써 오는 혜택을, 이익을 계산하는 데 바쁩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런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잃어버릴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변화하지 않는 것을 고통으로 만드십시오. 아주 강렬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들기 바랍니다. 만일 그것만 가지고도 지렛대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대가가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배우자, 애인, 자녀,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고 게을르게 하루를 보낸다면 그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을 대가로 치러야 할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를 상상해 보시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치러야 하는 대가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미칠 영향에서 더 크게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즐거움과 연결시키는 질문을 사용해서 변화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이고 즐거운 느낌과 연결시켜보는 겁니다. 내가 만일 변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내가 지금 변한다면 내 인생에서 어떤 기회가 찾아올까? 만일 내가 지금 당장 변한다면 나는 어떤 것들을 더 가질 수 있을까? 내 가족과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등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신경체계 조건화 정복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단계는요, 부정적인 패턴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독특한 사고 패턴을 가져야 하고요, 같은 이미지와 생각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비슷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새로운 결과를 원하지만 행동은 예전 그대로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만큼 멍청이는 없다. 만일 과거의 습관을 반복한다면 과거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얻어온 것들만 얻게 될 것입니다. 레코드판 보신 적 있으신지요? 레코드판은 그 판에 새겨진 패턴을 따라서 바늘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소리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판 위에 이리저리 흠집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흠집을 낸다면 그 판에 새겨진 패턴이 깨져버려서 과거와 같은 소리를 다시는 내지 못할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 패턴을 중단시키면 그것이 지렛대 효과를 내어 어떤 것이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레코드판, 우리 삶의 음악이 바뀌는 것이죠.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뇌의 회로를 바꾸는 방법, 신경체계의 조건하의 여섯 가지 스텝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편에 이어서 부정적인 패턴을 중단시키는 방법, 과거의 습관 패턴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갈게요.